이거 드디어 빵이 나오고. 아니 껍질 이게 뭐? 껍질 어떻게 이러지? 아니 껍질 고기부터 먼저 설명 안 해드릴게요. 브리스킷 숄더 포크 스페어리브예요. 브리스킷은 소의 앞가슴살을 저희가 12시간 정도 훈연한 바베큐고요. 이 스페어리브 같은 경우는 돼지 갈비로 훈연한 건데, 숄더 포크는 돼지 목전집을 저희가 10시간에서 12시간 훈연한 바베큐입니다. 숄더 포크 같은 경우에는 이 빵을 반 갈라서 야채와 양파, 소스 넣고 버거처럼 드시는 스테이크 맛있게 드시고요. 자, 드셔보시죠. 아, 엄청 따뜻하다. 엄청 따뜻해요. 완전 따뜻. 이게 손으로 먹. 손이라고. 어머. 아, 그걸 날 줘야지 던지면 어떡해. 오. 그냥 먹 드실 수 있는 양만 딱. 해요? 이거는 온전히 만들어서인가. 너무 달콤하고 막 그래요? 아, 원래 맛있을 것 같아. 아이고 왜 저렇게 던지냐고. 전 지금 먹겠습니다. 아, 근데 측정이 안 돼가지고 제가. 맛있어, 맛있어. 네. 맛있어. 빵 쫄깃해요? 빵도 너무 쫄깃쫄깃하고. 오, 집이 막. 아이고. 안돼 안돼 안돼. 오, 됐다 살렸어. 우리는 절대 남자랑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. 어. 안 되겠다. 작가님이 오늘 본 중에 제일 크게 그러니까, 웃으셨어. 작가님 너무하네. 아우 너무 맛있다. 봤을 때는 간이 엄청 돼 있을 것 같잖아요. 맞아. 이 음식이 짜면 어쩌지란 걱정은 하나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야, 맞아요. 정확한 여기 오시면. 진짜 정확합니다. 약간 고기가 부드러운 장조림 같지 않아요? 맞아. 맞아요. 부드러운 장조림 느낌. 약간 뭐라 소스 빠진 햄버거? 맞아. 인정가죠. 이야, 우리 셰프님 막 너무 급하게 가져가시거든요. 만족감이 너무. 어머, 어떻게? 근데 뜯어 먹고 싶은 그 욕망 있잖아, 이런 거. 와, 기름 소리 봐, 기름 소리. 아까 첫 식단이에요. 와, 얘가 완전히 흐물흐물거려 진짜. 그럼 이런 밥을 부터 한번 먹어봐요. 또 없어져요? 이 육즙과 안에 이렇게 쫄깃하게. 와, 솔직히 술 좀 불러. 이리와 이렇게 약간. 찾아봐도 진짜 미쳤어. 진짜 찍어. 막 카메라로 가야 되게 깊어. 뭐 있잖아. 여기 엄청 깊어. 입안이 복층 구조로 좀 돼 있어가지고요. 복층구가 뭐야? 이렇게 돼 있다고? 눈 또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요? 그렇게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? 전 사람이잖아요. 근데 왜 복층 구조라 있고? 넓게 빠졌다. 은영 씨가 인정하니까. 아. 면. 왜? 어? 왜? 이게. 뭐야? 아, 뭐예요? 어머. 오, 달콤하냐? 딱 그 바베큐. 언니랑
두 명이 왔어 이렇게. 진짜. 어? 아 근데 이거 좀 뜨거운 맛인데 이거. 드셨어? 먹고 있어요. 이거 달콤해요. 약간 달콤하면서 짜라면서 단짠단짠. 저는 이게 빨개서 좀 매운 줄 알았거든요. 매운 맛이 아니네요. 뭐야? 위협적이라. 누가 울었어 아까? 짱구였지 않았어? 또 혜님 누나한테 뭐 황해 포스터 CD 넣지 마요. 더해요. 이 사람이 더해. 맛있다. 맛있다. 여러 가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질리지 않게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너무 배부르네. 아. 하게 되네. 수박통. 방송 끝나면 좀 더. 아, 이제. 네. 고기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근육량을 늘린 거예요. 게다가 채소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약간 살이 빠졌어요 저는. 맞아, 채소라서. 채소를 너무 많이 먹어. 방송쟁이 다 됐네. 많이 좀 써주십시오.